살짝 이제 이렇게 해서 140이 기본이고, 만약에 잘, 이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160도 할 수 있고, 120도 할 수 있고, 모발의 기준은 140. 이렇게 다 살렸어요. 나 보여줄게요. 네. 자기 혼자만 소장하고. 빛 없어요? 빨리 나가요. 사장님 빛. 빛이요? 잠시만요. 사장님, 여기 원장님 사진 좀 보여줘. 작은 마파? 응. 빨리. 누구한테 보여준 건가? 여기 세금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보여주셨잖아요. 대박이야, 대박.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3mm예요. 13mm. 그 다음에 피카는 공이 길어서 저희는 더블로 살리거든요. 16mm가 그대로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얘만 자, 옛날에는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때문에 120도에서 140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미르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 순간에는 살아요. 사는데 너네 집에다가 살려놨기 때문에 주저앉아요. 근데 얘는 그대로 90도에서 하면 내 뿌리에서, 내 기둥에서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게 길어요. 다른 일반 아이들 그래서 넓게 잡아서 그냥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도 나와. 부장님 이렇게 돼도 나오죠? 근데 너무 저게 좀 더 다시 아니 시크 여기도 나오는데 해보게 이렇게 하면 더 많아요. 아, 더 많은데 원래 나온데 나와 한번 해보게 시간 가면 어차피 말하자 맞네 수분이 이렇게 왜냐하면 저렇게 넣으면 원래 고수들은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하실 때는 과자가들이 이렇게 바짝 말려 얘는 잡혀 있어 이거 잡은 상태에서 그냥 빼주니까. 너무 넓게 떴어. 커플 맞는데? 커플 그 상태에서 빗질하면서 담수연아. 담수연아 하시면 되세요. 동영상 올려주시는 거예요? 만들 거예요. 원장님 얼굴 안 나와요? 괜찮아요, 나와서. 나오게 되면 모자이크가 될 거고요. 못생겨서? 아, 그게 아니고. 초상권. 초상권 때문에? 그럼 같이 밴드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네. 아, 그러면은 이쪽이지 않고 좀 볼 것 같아. 과정은 좀 딴 걸 보고서 복잡하니까. 그 다음 2번. 한번 빛이 3번
침. 아직도 못하지. 응. 여기 아직 지금 뭐 숱이 좀 많아요. 이렇게
그대로 한 바퀴 반 정도의 여유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들어갔죠. 한 바퀴 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회전을 한 바퀴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보시고 자, 그대로 빼셔요. 뺀 다음에 그 다음 한 바퀴 정도의 위치에서 길어요. 그래서 이게 화면에 꽉 찰지 모르겠는데 피카도 길고 우리 고객님의 모발도 길어요. 그래서 디스커넥션으로 커트를 한 다음에 한번 저희 그 피카 롱 아이롱을 가지고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자, 속을 한번 늘려주시고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보겠습니다. 천천히라 여기서 조금 네. 상태의 그 릿지를 강하게 잡기 위해서 조금씩 뜸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냥 이렇게 피카는 공이 길어요. 길어서 그대로 네,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돌돌 돌리세요. 그 다음에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네, 잡아주시고, 다시 한 번 또 잡으세요. 그리고 한 바퀴, 네. 잘 들어가죠? 한 바퀴.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서 수분이 조금 건조되도록. 네. 피카, 여기 다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펼쳐주셨다가요. 네, 다 됐네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늬로 노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 파트는
이렇게 해서 공이 들어가지만 우측 파트에서는 이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 왼손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으로 돌면 이쪽 방향성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네. 자, 빗으로 한번 보시고요. 네. 자, 빗을 한번 보게 해주시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끈을 주면서 하시면 네, 잘 돼요. 자, 우측에서 좌측으로 넘어가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층이 있죠? 층이 있는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끝끝을 들이면서 네, 여기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공이 네. 자, 제가 이제 디스커넥션을 치다 보니까 층이 생겼겠죠? 자, 19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몇 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연예인 몇 개를 덮으시고요.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네. 두 바퀴. 있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꼭 잡으시고요. 얘를 이렇게 돌돌돌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시면서, 네.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냥 내 앞으로 당겼다고 놓으시면서 조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펄감도 있고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예쁜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